여기는 불암산 불암산 코스 입구고요. 주차를 하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되십니다. 코스는 약 5km 정도가 되고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2시간 왕복 한 2시간에서 3시간 가보면 충분히 초보자분들도 오실 수 있는 산이니까 한번 시간 내셔서 날씨 좋을 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등산 컨셉은 불암산의 이쁜 풍경을 좀 사진으로 담을까 싶습니다. 카메라를 한번 가지고 나와 봤는데 이렇게 등산 다니면서 산을 찍으면서 이런 기록들을 좀 남겨놓고 개인적으로 소장도 하고 인스타 피드 같은 데 좀 올려서 간직을 할까 합니다. 갈림길인데 저는 깔딱고개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 석초남 쪽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깔딱고개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게 큰 0.9km 얼마 안 되죠? 뭔가 저는 기독교이긴 한데 이런 돌탑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보면은 또 뭔가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것 같아서 굉장히 조금 이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특히 등산할 때 이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오는 저 햇살이 진짜 굉장히 이뻐요. 일요일 오후 3시쯤인데도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굉장히 많은 불암산입니다. 이거 이쁘다. 땀난다. 와. 힘들어라. 도착했습니다. 불암산 정상까지 200m 남았습니다. 거북바위인데요. 거북이 모양 같아서 거북바위라고 하는데
정상에 올라가시기 전에 저렇게 멋진 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올라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정상에 다 왔습니다. 오. 근데 뒤돌아가면 내가 봐. 구름산 정상 도착했고요. 약 한 40분 정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정상 올라오니까 사람 너무 많아서 사진 좀 찍고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동네 한 23-24년 살았는데 원래 이쪽에는 진짜 논밭밖에 없었는데 별내지구, 갈매지구, 다산지구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쪽 뷰도 왼쪽 뷰도 굉장히 아파트 뷰로 변했습니다. 세월이 느껴지는
뷰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쪽으로 불암사 쪽으로 내려가서 깔때꼬개가 아니라 저기 바위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쪽으로 돌아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암산이 깔딱고개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불암산 길도 좀 긴데 계속 바위길을 걸어야 되니까 약간 지루합니다. 그래서 불암산 코스 오시는 분들은 뭐 천천히 좀 여유롭게 길게 오르고 싶다 하시면 불암산 코스 이용하셔도 되는데 빨리 치고 정상치고 집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깔때꼬개로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은 앞으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산들 돌아다니면서 등산하면서 사진 찍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산에 대한 코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사실 그거는 좀 경쟁력이 제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뭘 하면 좋을까 싶어서 산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봤던 산에 저의 시선으로 뭐 시선이 머물었던 곳 그런 거 사진 찍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들 날씨가 좋을 때 좀 하나씩이라도 더 담아서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저곳 잘 돌아다닐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화답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리지 유니온 산들바람 연합의 스카시였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왼손으로 했다고 뭐라 하겠다. 감사합니다.